2024년 2월 14일 주간 데이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특이한 배경이 한분 계시죠? 지금 지방 가는 길에 KTX에서 잠깐 접속해 주셨습니다. 자, 얼굴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빠이빠이. 첫 번째 뉴스,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 과학부에서 또 전임을 뽑네요. 오, 모집 분야가 어마어마하네요. 역사학, 철학,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미디어 문화, 이론, 인지심리학, 도덕 계량 심리학. 쩝쩝쩝쩝쩝쩝쩝. 오, 지금 일단 이것만 해도 8개고 정규직이면서 신입 경력 다 뽑으면서 숫자 제한까지도 없네요. 지금 현재 그 카이스트의 전임 교원인 그 여기 우리 학부에 전임 교원이 한 24, 25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 근데 요번에 8명을 뽑는 거니까 정말 많이 뽑는 거죠. 네. 아, 8명, 아, 맥시멈 8명 뽑는 건가요? 아마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한 명이라면 8명이겠죠. 네.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은 데이터 페이퍼 관련된 온라인 세미나인가요? 네, 온라인 세미나고요. 그 우리 방송에서 자주 언급했던 그 저널 오브 오픈 휴머니티스 데이터라는 그 저널의 주요 에디터들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 페이퍼라는 데이터 논문 이분이 이제 키노트 스피커고요. 아까 그 위에 여성 선생님 바바라 선생님. 네, 하여튼 네, 뒤에 있는 거 발음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킹스 칼리지 런던의 그 디지털 인문학 관련한 교수님이시고 그 오픈 휴머니티스 저널 오브 오픈 휴머니티스 데이터의 아마 에디터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데이터 페이퍼라는 새로운 형식의 논문 양식 글은 짧지만 데이터를 소개하고 그 데이터를 다 공유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집중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고 그래서 짧은 형식의 페이퍼 여기 이 저널에서는 짧은 형식의 페이퍼를 이제 데이터 페이퍼로 해가지고 따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형식의 논문을 알려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지 하루 그쭉 해서 그 학술 대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3월 6일이고요. 저거는 이제 한국 시간이 아니라 네, 이제 아일랜드 시간이었나 영국 시간이었나 그렇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는 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죠? 한국 시간으로 제가 밤 아닌가요, 이러면? 밤인데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캘린더에. DH 캘린더 다들 아시죠? 이 중에서 3월 요거네요. 오케이. 오후 8시부터 23시 30분까지 하나요? 네. 그렇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혹시 네, 관심 그 미리 있으신 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줌 들어가려면. 네. 나중에 그냥 URL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직 URL 못 받았습니다. 저는 등록했습니다. 네. 영어가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네.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김병진 선생님이 대표로 들어보시고, 안 그래도 저희 학술지에서 데이터 섹션을 꼭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실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보여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선행 실전 경험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는 헤라클리움 두루마리 텍스트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 해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를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식별해낸다는 거죠. 네,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거기 안에 네, 이게 네이처에 실린 OCR인가요? 이제 논문은 아니고 네이처에 실린 이제 뉴스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두루마리가 불에 타가지고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수비오 화산, 뭐죠? 저런 식으로 저거를, 네, 안에 저거를 이제 어떻게, 아, 정말 저도 봤는데, 와, 이런 기술이 대단하다. 불에 탔는데 저거를 안에 거를 해독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자세한 거잘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보면 거의 뭐 최첨단 기술이 MRI 훑듯이 들어가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래서 그 거기 안에 있는 불탄 문서 안에서 문자를 해독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걸 한번 시간 날때 한번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네. 이게 인문학 연구의 본령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본령이죠. 1차 사료를 선택하는 거니까. 야, 장난 아니긴 하네요. 네, 저거를, 아, 이거 같은, 모르겠어요. 아, 거의 마법 같은 기술이에요. 네, 저거 불탄 걸 어떻게 했는지, 네. 네, 구체적인 거는 여기 가셔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립국어원에서 근현대 국어사전 관련해가지고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저만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접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접속이 안 됩니다. 무한 로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명주 선생님. 네,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현대 국어사전이라는 거고요. 국립공원에서 사실 여기 표준 국어 대사전도 지원을 이미 하고 있고, 여기 심지어 여기는 API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과거에 근현대, 여기 이제 1940년, 그리고 1947년에서 57년 한글학회에서 나온 큰 사전,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나무 이렇게 치면, 여기 안에서 이 사전들, 근대 사전에서 가지고 있는 뜻들이 쭉 정리된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수전증보 조선어 사전 안에서만 찾으려면, 그리고 클릭을 하면 뜻이 나오고, 심지어 아래 이제 원문이, 스캔본이 적혀 있는 걸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해당 이 표제어의 부분이 스캔본이 적혀 있고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파일 내려받기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또 이렇게 다 구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탄글 입력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국문과 학생들은 좀알 텐데, 무슨 중세국어나 근세국어에 나오는 그 없어진 받침이나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까지 입력은 해보진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문, 이미지, 그리고 원문을 탈초한 거, 그리고 이거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 괜찮네요. 이 자료에 접근하기가 뭐 기존에도 가능은 했죠. 근데 엄청 귀찮았을 텐데, 그 귀찮음이 덜어지는 1차적인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서비스네요. 저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데 접속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베타 단계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저희 보안 쪽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현대화하고 연결한다든지 아니면은 기계가독형 시소로스, 디지털 시소로스로 좀더 전환시켜 주면은 쓸데가 없겠죠. 근데는 별로 원하지 않겠지 대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공공 데이터로라도 공개를 해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